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방콕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저희 가족들이 타고 있죠. 가쁜 단풍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일단 저 너무 페인이니까 얼굴 가릴게요. 저 너무 쌩얼이라 운전을 하고 떠나보겠습니다. 갈게요. 짠, 안녕하세요. 엄청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고 무난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고 TV가 있고 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밥솥이랑 감자 이리 와! 밥솥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계단에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올라가자. 이렇게 둘 다 엄청 잘 올라가죠. 감자, 저희 감자는 여기를 여러 번 와가지고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뽀야는 처음이에요. 뽀야는 다른 호텔을 왔었어요. 세인트 존스는 처음이야. 냉장고가 있고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포레스트 뷰랍니다. 그래서 바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소나무들이 보여요. 감자야, 나가볼래? 나가볼래, 여기? 응? 아니야? 안 나간답니다. 어? 나가나봐요. 감자? 나가볼거야? 복구야? 방은 요런 느낌이라고 마지막에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작지만 애견 동반 하시는 분들에게. 어, 우리 감자 또 마킹을? 감자야.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있고 옷장 안에는 이렇게 하고 저는 강아지들 옷을 입혀왔다가 벗겼습니다. 오자마자 애들 발을 닦여가지고 지금 샴푸랑 강아지 수건은 쓴 상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되게 심플해요. 강아지 배변 패드가 있고 강아지용 수건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샴푸, 린스, 뭐 바디에이 옷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화장실은 끝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저는 빠른 취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갈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훈련? 짠,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침에 왔어요. 일어났는데 어저께 밤늦게 체크인 해가지고 어제 뷰가 바다가 보이는지 뭐가 보이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이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인사 이리 와. 주체를 못하는 파워. 잠깐만요, 셀카봉 너무 흔들려. 자, 감자랑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인트 존스 호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세인트 존스 호텔에 있는 강아지 뭐 그런 데인데 호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나 봐요. 가보자. 자, 가보자. 안녕. 저기 이렇게 마트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스토어 맛집. 뭐 치킨집도 있고 맥주도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뭐 바이크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세인트 존스의 또 되게 좋은 점이 바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저희가 가보도록 할게요.
기사는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강릉 중앙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뭐 맛있는 게 있는지 보고 좀 먹어볼게요. 오늘은 화장하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시장에서 만나요. 끌게요. 여기는 강릉 중앙시장입니다. 치면 돼 있어야 될 텐데. 막 먹으면 맛있겠어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먹을 것보다는 생필품을 많이 파는 느낌일까? 아, 먹는 건 저쪽에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안쪽 가볼게요. 오징어다, 오징어. 맛있겠다.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에 13,000원? 너무 땡기는데? 오, 시장의 연근이 되게 엄청 커요.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이 불어오는 갑자기? 여기가 중앙시장입니다. 뭐가 있나, 먹을 거 있나 쭉 찾아가볼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저는. 저는 그걸 먹고 싶어요. 그 뭐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를 먹고 싶고 닭강정과 오징어 순대를 먹고 싶어요. 닭강정 집이 여기 있다.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랑 닭강정을 먹고 싶습니다. 아, 저 강원도에 왔으면 오징어 순대를 또 먹어줘야죠. 여기 있다. 강릉 오징어 순대. 하지만 닫았어.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꼭 닭강정과 왜 불이 들어오지? 지금 엄청 잘 가. 눈 아파. 들은 거야. 야야야, 여기 있다. 나 꺼졌다. 여기 오징어 순대 집 있다. 오징어 순대를 먹기로 했습니다. 15,000원 이면 될 것 같아요. 저 초짜? 중짜 먹을까? 중 원래 금액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치식 테이블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꼬야랑 감자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귀엽죠? 인기가 엄청 많아요. 사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전 인기가 아주 많아. 돈. 돈. 돈이야. 돈. 아무한테나 손을 쓰는. 아, 여기가 맛있겠다. 아, 뭐지? 닭강정이랑 오징어 맛있었어요. 이거 두 개 먹으려고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3,000원? 닭강정 7,000원. 자, 이제 먹어볼게요. 너무 큰데? 잘 먹을 수 있을까? 맛있어요. 매우 배가 고파. 오징어 순대. 너무 뜨거워. 다시 한번 도전. 아, 너무 뜨거워. 눈물이 나네. 엄청 맛있어 보이는 랍스타가 있어요. 바다 랍스타. 그리고 대게도 팔아요. 대게가 되게 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감자랑 꼬야는 집을 갑니다. 아니 집이 아니라 차로 갑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새끼들이 좋다면은 아 잠깐 나 지금 나 보통 나올 뻔했어. 보통 나올 뻔했어.